데이투스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순행영어를 이렇게 그쌤입니다. 자, 우리 오늘 뭐 한다? 10월 전국 학력평가 이제 치르고 난 이후에 해설 강의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 뭐 별의별 말들이 많아요. 뭐 우스갯소리로 인터넷 보니까 촬영하기 전에 뭐 자살 10월은 자살 방지용인데 이거 뭐 자살을 조장하는 시험 아니냐 뭐 이런 얘기서부터 별의별 소문이 다 돌아요. 뭐 어쩌고저쩌고 지금 현장에서도 막 질문한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이맘때 정말 소문이 무성합니다. 해마다 똑같아요. 해마다. 제가 강의를 하면서도 늘 느끼지만 그런 말에 일희일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여러분, 수능은 소문에 의해서 아니면 소문이 맞았다라고 한거단한 번도 없었어요. 정말 예전에 우리 영어도 좀 역사가 굴곡이 많잖아요. 지금은 절대평가인데 그 이전에는 그 A, B형으로 나눠져가지고 수준별로 그때도 난리도 아니었어요. 이거에 비하면 진짜 그때가 최고였어요. 뭐가 최고였다? 아이들의 그 혼란스러움이란 마지막까지 A형을 봐야 할지 B형을 봐야 할지 우왕좌왕하는데 정말 가슴이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도요. 다른 과목 선생님들이 심지어 자기 수업 시간에 영어에 관련된 얘기를 하셨는데 다 틀렸어요. 내가 그때도 그랬거든. 야, 그냥 선생님 말만 믿어. 내가 영어 전문가잖아. 수능은 너희들이 그렇게 소문에 일일비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역시나 좀 올해도 예상을 했던 건데 이제 10월 시교육청이니까 이제 교사분들을 내다보니까 제가 이제 총평을 간단하게 하자면은 그렇죠. 늘 하는 말이지만 여러분들 좀 어려웠을 거예요. 굉장히 체감 난이도가 높았을 거임에도 불구하고 좀 평관스럽지 못한 문제들이 간간이 끼어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제거해 줄 것이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만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특히나 제 해설 강의를 보시면 더욱 그런 믿음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그대로 그리고 지금까지 열심히 못했다고 하던 친구를 하더라도 선생님 TCC에도 올려놨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가 진짜 진검승부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냥 하는 소리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까지 제가 다 얘기를 했어요. TCC에서 혹시 아직 못본 친구들이라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바로 각설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입학에서 역시나 제목 문제가 23번이 오답률 탑5 안에 들어간 만큼 여러분들이 이미 뭐다, 21, 22, 그러니까 요지, 그 다음에 주제, 이 파트에서 벌써 흔들렸다. 제가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어휘 한두 개로 여러분 흔들린다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지금 멘탈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직 불안한데요. 절대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멘탈 터지면 이번 시험 끝이었어요. 예, 그것도 이제 지문별로 제가 좀더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바로 들어갑니다. 자, 18번은 무슨 유형이다? 목적이네요. 대답하라. 아까 이제 시작하는데 이상한 딴거 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 집중하라. 응? 이거 무슨 유형? 목적. 자, 목적은 그쌤 어떻게 푼다? 우리 그쌤과 그쌤은 어딜 보고 정답 출원한다. 마지막 두 문장 뿅. 그런데 내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마지막 문장이 보통은요 정보로 쓸 가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밑에서 세 번째 문장과 밑에서 두 번째 문장 읽고 그냥 올킬 해버리면 돼요. 밑에서 두 번, 아 근데 아 예, 보이십니까 근데? 그레이스 선생님 등장했어요. 근데 이것도 인재로 나오잖아. 역시 보는 분들이 있다니까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그레이스한테 뭐라 그래요? I'm hoping that you reconsider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에 대해서? Your resignation. 저는 그런 생각 없어요. 전 내년에도 이투스 계속 있을 거예요. 근데 뭐라? 당신의 사임, 사표 낸 거죠? 사의를 다시 한번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답은 몇 번? 1번입니다. 됐나요? 넘어간다. 이렇게 안 했으면 이거 급팸인데 이렇게 안 했으면 찐따. 이제 만약에 지금까지 이렇게 안 했다. 그럼 반드시 이렇게 푸셔야 돼요. 아주 좋습니다. 그다음 19번. 자, 심경의 변화인데요. 아, 이 질문도 조금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좀 있긴 하지만 일단 여러분 심경 변화는 한번 풀어볼게요. 어디 보라 그랬어? 맛 맨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야, 너 뭐야? 너 스파이. 자, 어디 심경 변화. 아, 거의 엔진할 뻔했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야? 야, 심경 변화는 마지막 두 문장을 먼저 보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자, 마지막 두 문장, 시작! 라고 했는데, 사실 마지막 두 문장까지 갈 것도 없이, 여기서 지금 뭐라고 외치고 있냐면, Yes, we found it! 형광펜 해. 어? I cried. 혹시 cry를 뭐라고 알고 계신가요, 민호? 울부짖죠. 아이고, 여러분
알아두세요. 크라이는 우리가 이제 엉엉 울다라고만 알고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굉장히 막 근데 진짜 울부짖는다는 표현에 그러니까 꼭 엉엉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약간 부르짖는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맥락을 보시면 알 수가 있죠. Yes, we found it. 이런 뭐야? 우리가 찾아냈어. 기뻐가지고 감격에 겨워서 우는 거예요. 소리 지르는 겁니다. 자, 그다음 jumping with joy, I hugged him. 여기 그냥 같이 현관편 하시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은 고민에 빠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매력적인 선지가 두 개가 있어요. 그죠? 이거 내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평소에 다 얘기했는데 해설해서 보여드릴게요. Delighted, 기뻐요. Grateful, 아 감사해요. 나쁘지 않잖아요, grateful. 근데 그럼 우리는 이제 뭘 봐야 되는 거야? 일단 얘네는 아니거든. 아, 혹시 relieved? Relieved? Relieved는 좀 아니야. Relieved는 정말 걱정 있다가 휴, 이거지. Cry! 우리 찾았어! 이거 아니야. 이건 아니야. 어쨌든 그럼 1번과 2번이잖아. 그러면 앞에를 봐봐. Hopeful, worried. 정상만 되는 내용이지. 이때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맨 위로 올라가. 첫두 문장 말고도 올킬이야. 근데 여기서 참 어려운 어휘들이 나와. 그런 거에 말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제가 강조를 했죠. 여러분들의 눈에는 뭐만 띄면 된다. 이게 분위기만 잡는 거기 때문에 꼼꼼하게, 지칭추론도 그렇잖아. 다 해석할 필요 없어. 키워드, 시그널만 잡아. 자, 빨간 펜 들어. 뭐가 보여? A promising sign. 동그라미. 정답은 1번이요. Promising sign이 뭐야? Promising. 아, 이렇게 많이 말을 써. 어떤 젊은이를 보고, 전도유망한 젊은이를 보고, He's so promising. 이라고 해요. 뭔가를 약속한다. 긍정적인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아 희망적인 징후였어요. 이러이러한 현상들이 됐나요? 워리드 근처도 한 거예요. 됐어요? 오케이. 정답 1번. 20번 갑니다. 시간이 부족했던 친구들은 이렇게 풀지 않아서 그런 거니까 반성을 좀 하시고요. 특히 수능 같은 굉장히 중요하고 어마무시한 중대한 시험에서는요. 멘탈이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이제 에너지, 긴장감 이런 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시험 문제들은 빨리빨리 체크해야 이게 시간이. 지금 오늘도 또 하겠지만은 42번 같은 경우가 순수장문 독해 뭐 빈번하지만 오답률 5위 안에 들어갈 이유가 없는, 전혀 이유가 없는, 너무 쉬운 문제였는데, 애들이 뒤에 시간이 아마 부족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부분들 이렇게 풀어내지 않아서 그렇기 때문에, 쉬운 문제일수록 리딩 스킬과 정답 추론 빨리 하는 방법, 이거를 우습게 보시다가 큰코 다친다는 거 명심해 주시고요. 자, 20번 뭐다? 추장입니다. 자, 추장은 어딜 보고 정답을 추론하라. 마지막 두 문장입니다. 명심해라. 마지막 두 문장입니다. 자, 갑니다. 이거 어마무시하더라. 이거부터 벌써 조금 확신이 안 들지 않았니? 너네 그래서 다 위로 올라갔을 거야. 근데 선생님이 늘 얘기하는 거. 여러분, 이런 쉬운 유형일수록요, 시그널에 집착하셔야 됩니다. 이게 뭔지를 내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저 마지막 문장 한번 볼게요, 여러분. Keep working on the relationship. 뭔 말이에요? 그 관계, 어떤 특정한 관계가 있겠죠. 근데 그 관계라고 하는 건 아무래도 예를 들면 우정이라는 게 있을 수 있고, 동료 간에 그런 우애나, 뭐 그런 거를 말하는 거잖아.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니까. 그 관계를 keep working, 계속해서 유지하세요. 끝난 거 아니에요? 이거 시그널이에요. 형광펜 해야지. Keep working on the relationship, 형광펜. 시그널, 명령문이잖아요. 이거는 빼박 시그널. 무슨 말이야? 이게 선지 내려가야지. 그 다음, even if, 설령, it feels uncomfortable at times. 여러분, at times는 sometimes. 때로는 필요 없어. 뭐 크게 치명적이진 않은 의미야. 때로는 그것이 불편하게 느껴질지라도. 맞잖아. 대인관계라고 하는 게 항상 어떻게. 친구들끼리도, 친한 친구도 싸우는데. 이해되지? 이 관계, 사람과 사람 간의 대인관계는 굉장히 복잡하지만, 우리가 또, 뭐, 우정에 관련한 거는 선생님 지금 최근 파이널 절대가 모의고사에서도 했던 얘기라 나는 지금 굉장히 막 어디서 많이 본것 같아가지고 너무 지금 수월하게 느껴지는데 여러분은 어떤지 잘 모르겠다. 이 배경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무시 못해. 오늘 특히 어휘 밑줄형 여기에서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메이저리그 한번 나오잖아, 그지? 많이 알수록 유리해. 그건 절대적이. 정말 많이 알수록 유리해.
야, 이게 나왔거든.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것만으로 좀 그러니까 밑에 두 문제 문제가 있는단 말이야. 근데 크게 도움 안 되더라고. 자, as you get to know each other. 여러분이 서로서로, 여러분 서로서로, 그 서로서로가 뭐야? 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겠지. 서로서로 간에 알게 됨에 따라. 자, shared experience 뭐야? 공유된 경험과 흥미, 관심도는 will become, woven, 부분이 뭐야? 짜여진다는 얘기잖아. 그지? 얼키설키 된다는 얘기 아니야? Into the friendship. 나오네, 여기. 그랬네. 나왔네. 우정으로 얼키설키 설켜가지고 같이 이렇게 공유된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 좋았어. 그러면은, 자, 따라서, 여러분. 아까 시그널 얘기했지. 시그널에 집착해야 되는 거 느꼈을 거야. 정답 몇 번이 되느냐면 5번이야. 근데 이거 연습 안 된 친구들은 굉장히 불안하다고. 이것만 가지고는 모르겠는데요? 당연하지. 네가 시그널을 안 잡았으니까 그렇지. 해석 다 해봐, 그러면. 이미 시간은 틱탁틱탁. 급하면 그렇게 하면 안 돼. 꾸준히 노력하라. 키워드 나왔지. Keep working이 계속 하라는 거잖아.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라. 설령 그게 불편할지라도. 막 즐거워서 그런 게 아니라 불편해도 계속 유지하라는 거 노력하라는 얘기지. 그리고 이제 친구. 이런 얘기들 나왔잖아. 내가 또 얘기하는데 위에 다 읽어도 너네 이거 못 잡았어. 그렇게 따지면 위에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어도 이거 뭐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었거든. 이거 근데 내가 이건 인정할게. 시교육청이다 보니까 교사분들이 내셔서 평가원보다는 덜 깔끔해.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시그널. 근데 평가원 수능에서도 반드시 시그널로 출제가 된다라는 것만 기억하면 돼. 알았지? 자, 넘어간다. 21번. 자, 이제 드디어 21, 22, 23 정통적인 대입학입니다. 자, 유지예요. 자, 유지 우리 급해면 어떻게 푼다? 딱 외쳐야지. 다 같이 외쳐. 너 뭐야? 너 스파이지? 뭐야? 유지. 투투. 투투라고 하는 것은 첫 두 문장과 마지막 두 문장인데 내가 지금 누누이 얘기합니다. 단지 이 또 얼렁뚱땅 공부한 친구들이 투투면 다 되는 거 아니야? 이러는데 그건 아니지. 그렇게 따지면 공부 하나도 안 하는 사람도 투투만 보고 답 다 나와. 그게 아니라 전략이 있지. 세분화된 전략이야말로 바로 시그널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첫 두 문장에 빼박인 시그널이 있다. 잘 들어. 빼박인 시그널이 있지. 그럼 마지막 두 문장 안 읽어도 돼. 내가 날개를 달아주잖아. 그리고 특히 대입학 같은 경우에는 요즘 대세가 뭐냐면 역접 연결사가 원래 예전에 안 나오다가 예전에는 자주 나왔어. 역접 연결사 대입학에서. 근데 한동안 안 나오다가 요즘 부활하고 있어. 중간에 역접 연결사 스캔 반드시 해야 되거든. 어? 근데 거기 중간에 하우에버 역접 연결사 나왔어. 이거 요지야. 여기 밑에 읽을 필요 없어. 알겠어? 간다. When science. 오케이. 또 science 해봐. 마음 불편하게. 불편할 게 뭐 있어. 자, 과학이 검증될 때, 시험될 때 뭐로써? Enterprise도 몰랐지? 이 자식들아. Enterprise. 그냥 일이야. 그냥 일이라고 해. 일. 관련된 일. 근데 뭐를? Involves the values of. 자, 어떤 가치를 수반해. 가지고 있다고, 과학은. Values of independence, 독립성, 자유. 나 이거 뭐야? 야, 자, 잘 들어. 내가 요즘에 진짜 대세가 어휘가 어려워지고 있다 그랬지. 올해 수능도 마찬가지야. 근데 어렵다 어렵다 해봤자 EBS에서 선생님이 다룬 질문에 다 나오는데 내가 지금 특히나 시그널 모의고사하고 파이널 절대가 말해서 맨날 하는 게 조금 약간 강하게 키우거든, 애들을. 그러니까 단어가, 어휘가 원래는 기존에는 각주로 주어졌던 어휘들을 분명히 이번에도 수능의 어휘가 약간 고난도로 나올 것 같아서 제시를 안 하면서 강하게 키우고 있어. 역시 이거 나왔잖아. 이거 원래 EBS에서 각주로 주다가 안 주다가 막 이런 애거든. 근데 안 줬잖아. 너 이뜻 몰랐을 거 아니야. 뒤에 뜻 아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 자꾸 태클 거리는데. 앞에. 맞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수능 시험이었다. 그러면 이 어휘 몰라도 흔들릴 필요는 없어요. 맞아요. 근데 평소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톨러런스. 맞습니다. 이게 관용이잖아요. 이거는 디센트는요, 여러분. 의견의 불일치입니다. 우리가 이의를 제기하다라고 하죠. 이의. 필서예요. 이의를 제기할 권리. 오케이?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이 권리. 이런 것들의 가치를 수반하는 일이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오케이! 자, it is clear. 와우, 빨간 펜 들어야지? 자, clear, 동그라미. 그것은 명백합니다. 시그널. 시그널. 뭐가? 자, 대디아가 진주어지? 여기 형광펜 해야지. 이게 요지야. 이게 요지라고. 자, 근데 구조 잘 잡을게.
이번에 또이 10월 학평의 특징이요. 구조 잡는 게 만만치 않은 게꽤 많았어요. 왜냐면 컴마가 주어졌다면 좋았을 텐데 굉장히 불친절한 구조가 많았습니다. 내가 또 얘기하는데 어휘 어려울 것이고요. 구문, 구조 잡는 거 만만치 않을 거라고 제가 예상합니다. 아셨죠? As a social activity 이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럼 as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사회적 활동으로서 사실 뭐 몰라도 상관없지만 과학은 cannot flourish in an authoritarian climate 뭐지? 권위적이죠. climate을 여러분 기후라고만 하시면 안 되고 이런 경우에는 풍토라고 의역을 하셔야 됩니다. 자주 나와요, 이거. 권위주의적인 풍토에서 번영할 수 없다, 번성할 수 없다. 그게 명백하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주제라니까요. 그러면 선제 무슨 내용이 들어야 되겠어요? 과학은 권위적이지 않는, 그 권위적인 거에 반대되는 개념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근데 이미 여기서 다 나왔잖아. 이게 자유를 의미하는 거 아니야? 민주주의적인 거? 그지 않니? 그래서 물론 여러분 이거를 시그널을 잡고요. 너무 빼박이지만 연습하실 때는 이걸 가지고 답을 추론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지만 일단은 네, 확신이 안 드는 사람은 두 번째 문장 읽으세요. 읽으세요. 근데 어땠어요? 똑같은 얘기였죠? 의미 없었죠? 당연하지. 그다음 마지막 두 문장 뭐 읽고 싶은 사람은 읽으세요. 어? 자, 근데 벌써 답이 나오는데 그걸 왜 읽고 앉아 있냐? 자, 따라서 정답은 뭐가 되느냐? 반드시 권위주의적이지 않은이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어휘가 나오게 되면 너무 쉬워지니까 조금 의역해서 아니면은 재진술 쌍둥이죠. 똑같은 의미지만 다른 리프레이즈를 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죠. 따라서 정답은 몇 번? 5번이 됩니다. 이렇게 권위주의적이지 않는 환경 됐습니까? 오케이. 22번 갈게요. 자, 22번은 무슨 유형? 주제 역시나 투투 가겠습니다. 자, considering이라고 했는데 문장이 길어요. 문두에 ing로 시작하면은 우리 급행들을 어떻게 구조 잡는다? 문두에 ing, 컴마 찾으세요. 있다 없다? 있어. 그럼 해석은 뭐뭐 하면서 뭘 고려하면서 multitude of ways, 수많은 multitude. 그냥 멀티만 해도 여러 개잖아.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려하면서 뭐를? 야, 여기 구조 people benefit from insects. 이렇게 사람들이 곤충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이로운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려하면서 그것은 아, curious 굉장히 호기심 어리게 됩니다. 데디아가 진조어가 되겠네요. 자, 곤충들이 continue to suffer from 오케이 느낌 왔어요. 계속해서 지금 긍정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suffer from입니다. 고통을 겪는 거죠.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such an unfavorable reputation 호의적이지 않은 명성 이 얘기는 사람들이 인섹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 굉장히 비호감으로 생각한다. 맞죠? 벌레 싫어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그 벌레라는 표현 속에 그게 다 들어가잖아요. 자, 근데 ironically. 근데 여러분 일단 우리 급행으로서 시그널 좀 잡고 가겠습니다. 일단 curious라는 표현 자체가 시그널이에요. 무슨 말이냐? 특히 이게 이제 평가원 문제라는 거를 기준으로 한다면은 이건 명백한 시그널입니다. 아, 정말 궁금하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된다, 되지 않는다, 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평가는 이런 반전의 내용 겁내 좋아요. 명심하세요. 그다음 여기서도 시그널 줬는데 게다가 아이러니컬이잖아요. 끝났어요. 또 빨간 배 동그라미. 아이러니하게도 끝난 거예요. 이건 무조건 주제문이에요. 이 내용이 뭐다? 아, 거기다 Y까지 나왔네. 여러분 자 집중. 두 번째 문장에서 이토록 중요한 두 번째 문장에 while이 나왔다. 이거 시그널이죠. 첫 번째 문장도 시그널이고요. 근데 그 시그널이 나와서 우리가 뭘 활용해야 되냐면 while절 말고 while이 어떻게 나오지? while a, b로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우린 주제는 뭐로 잡는다? 예로 잡아서 바로 선지. 빰. 시간 겁내 빨리 단축이 됩니다. 자, 갑니다. 우리가 많은 우리들 중 많은 이들이 뭘? 아, perceive a as b. 곤충을 해로운 해충으로 여기는 반면에라는 얘기는 이건 뭐예요?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되겠어요? 근데 그리고 이거 구조 만만치 않았다. 니네 솔직히 안 됐잖아, 여기. 해석 좀 이상했지? 여기 잘 봐. without이 나왔어? 여러분, 이거 선생님 구문에서 기본으로 하는데 without하고 with 같은 거는 함부로 다루면 안 돼. 여기 might 보이지? 주절에 가정법이야. 따라서
따라서 해석을 하게 되면 여기 잘 봐. Without the service of pollination, which they provide, 콤마가 있었어야 돼. 그러면 굉장히 친절한 구조인데 콤마가 없었어. 알았어?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하게 되느냐? 만약 pollination 필수업이야. 근데 수분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은 실제로 있잖아. 존재하잖아. 그지? 수분이라고 하는 게 없다면 인류는 존재하기 힘들 거야. 멈추게 될 거야. 라는 건 멸종하게 될 거야. 이 얘기잖아. 해석이 그렇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근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러면은 시그널이 이제 명확해가지고 그걸 잡고서 이제 선지를 봐야 되는데 얘가 이제 만만치 않은 거지. 오케이? 그래서 중간에 스캔을 뜨고 역접 연결사 있다 없다? 없었습니다. 따라서 어디를 읽어본다? 확인 사살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조금 난도 있었어요. 여러분이 23번이 이렇게 털렸다는 건 22번부터 에너지를 쓸데없이 너무 많이 쏟았어요. 자, 잘 집중해서 잘 봐주세요. 밑에 두 문장 봅니다. 여기 볼게요. Again. 다시 한번. 앞에서 했던 얘기 똑같은 얘기 반복하겠다는 건데 중심 내용을. 이러한 편견이에요. 주로 어디서부터 유래가 된다? 어디서부터 기인한다? Western culture. 아, 서양 문화권에서는 어찌됐건 여러분 이 편견이 근데 뭘 가리키는 거겠어? 아까 위에서 그렇게 곤충에 대해서 되게 막 unfavorable, 호의적이지 않게 생각하는 거 이게 편견이라는 거죠. 실제로는 도움이 많이 되는데 인류의 생존에 지금 달린 문제인데 근데 인컨슈스트래 이게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어. 만 마지막 두 문장 읽으라고 중요한 자리니까 그걸 종합해서 선지를 초론하면 돼. 그러니까 대조적으로 동양에선 그렇지 않다라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되지? 이건 예시가 아니라 핵심 내용. 뭐다? 문화에 따라 동양과 서양이 다른 인섹스에 관한 접근법이다. 그래서 뭐로 간다? 여러분 이걸로 가야 되는데 선지가 나 솔직히 선지가 썩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해. 왜냐면 디슬라이크여서 그지? 왜냐면 동양은 디슬라이크가 아니었잖아. 그치만 결국 중심을 웨스턴으로 잡고 왜냐면 이 글 쓴 사람들이 누구야? 서양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자기네 기준으로 잡은 다음에 근데 그거에 대해서 문화적으로 여러 요인, 이유들 이거에 대한 문화적 이유라고 하는 것은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추론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되는 거지. 그래서 5번이 나는 매력적인 매력적인 선지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면 또 뭐가 있어? 4번 같은 거? 근데 이거는 각각이 다 나머지 선지들이 너무 아니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다시 한번 이거 체크하실 때도 혹시 오답됐던 친구들이라면 빈칸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니까 나머지 선지들이 왜 아닌지를 정확히 소거해낸다면 남은 선지를 정답으로 추론할 수 있었어야 될 것 같아. 오케이. 뭐 더 설명 안 해도 되는 거지? 넘어간다? 23번 갈게. 이게 이제 드디어 오답률 몇 위? 아 이거 5다음 6위인데 이게 아마 순서 조금 바뀌었을 수도 있어. 5위 안에 그러니까 1위부터 7위까지가 선생님이 봤을 땐 그런데 조금 약간씩 바뀌더라고. 예, 그래서 23번 간다. 23번 가겠습니다. 근데 선지가 또 항상 이게 제목 문제에서 선지가 주제보다 더 좀 난해할 수 있는 게 평소에 많이 보던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애들이 되게 귀여운 게 당황하면 그 선지를 넘어 패스가 한다는 거. 그게 너무 귀여운 것 같아. 그럼 안 되는데. 오케이. 자, 이제 23번. 제목 문제. 자, 우리 제목도 절대 이제 쫄지 말고 푸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어떻게 읽어라? 2. 자, 한번 시작합니다. 자, through evolution. 진화를 통해서. 더 진화 나옵니다. 진짜 빈출이죠. 소재가. 우리 인간의 두뇌는 발달되어서 무엇을 다룰 수 있다. acute. 그러니까 해결하다라는 뜻이야. 다루다가. Acute Dangerous라고 나왔는데 또 이게 또 Acute 선생님이 선생님 구워봐 1강에서 이렇게 강조하는 어휘인데요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각주 없이 나온 만큼 여러분 올해는 어휘와 구문에서 여러분 약간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 다행히 이 단어 이번에 알게 됐다 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Acute 바로 급성의 즉 이제 예리한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예리한 통증 이게 굉장히 문어체적인 표현이라서 조금 생경한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요. 예리한 통증이라고 하는 게 이제 급성 통증을 말하고 우리나라 말로는 약간 칼로 찌르는 듯 다 자꾸 이제 칼이라고 얘기해서 미안한데 어쨌든 그 통증이 얼마나 아프면 칼로 베어내는 듯한 이런 느낌이다 해서 이렇게 의역이 되는 겁니다. 예리한이라는 뜻은 굉장히 날카로운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급성에 굉장히 급박하고 위험도가 그러니까 너무 갑자기 확
쓰나미처럼 몰려올 때 이런 위험을 의미한다. 이제 데인저 합쳐지면. 근데 우리가 이제 또 급성에 이러면은 선생님이 원래 이제 더 많이 빈출된 어휘를 강조하긴 하죠. 바로 이제 만성이라는 어휘인데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래요. 아, 보면 알아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이 기회에 한번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큐트의 반의어는 만성입니다. 자, 무슨 스펠로 시작하죠? 여러분, 우리 현장 친구들은 굉장히 똑똑해서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네요. 뭐예요? 클로 아니고 크로닉, 만성이. 오케이. 이거는 알고 있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 이걸 모르니까 이거 좀 꼭 기억할게요. 자, 그래요. 진화를 통해서 우리의 두뇌는 뭘 해결할 수 있냐면은 아주 급성에 굉장히 위험,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데, 아, 참, 여러분. 너네 이 단어 알아요? 물론 whether A or B니까 뭐 선생님 예시 아니에요. 이거 몰라도 뭐 크게 문제 없었습니다. 근데 수능장에선 좋은 자세야. 근데 이거 다 기출되는 어휘라니까? 여러분 이게 잘난 척좀 하자면 선생님이 이게 사브르야 사브르 들어본 적 있어야 돼. 상식적으로 검이에요. 그래서 이게 치아잖아요. 검치호랑이라고 그래요. 이게 근데 EBS에 예전에 나왔기 때문에 이런 어휘들이 너무 생소해서 당황스럽게 다가오면 안 된다라는 거죠. 펜싱 할 때 그 사브르라는 또 종목이 있어요. 여러분 그 정도 좀 알아두시면 재밌잖아요. 그래서 검치호랑이가 굉장히 그러니까 얼마나 날카롭겠어요. 그럼 이거 맞닥뜨리면 끝나는 거예요. 골로 가는 거예요. 인간은 이길 수가 없어. 알겠지? 무조건 도망가야 돼. 자, 그럼 검치호랑이나 or 또는 thunderstorm, 자연재해,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뇌우라고 하는데 뭐 천둥 번개 치고 폭풍을 치고 막 난리 나는 거지. 그럼 사람 힘들잖아. 근데 그게 뭐가 됐던 간에 다 해결할 수 있어. 자, 우리의 신경망은 연결망은 무엇을 확실하게 보장해 줄 거냐면은 우리가 뭘 알게 된다. 위험을 알게 하고 인지하게끔 하고 반응을 하게 하는 거야. 그것들에 대해서 뭐다? To protect ourselves. 그지? 그거를 반응을 해가지고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여러분 이거 무슨 구문? 이거 분사 구문이네. 마침표가 나와야 될 자리 ing 뭐뭐 하면서 being alerted 뭐야? 각성하면서 막 위험을 뭐로 인해서 아 그들의 특정한 스멜 어떤 냄새가 난다. 이게 뭐냐면 인간의 오감을 활용했다는 얘기야. 이상한 냄새가 나? 스멜이나? 아니면은 외관이 굉장히 위협적이야? 검초랑이 봐봐 이럴 거 아니야. 그 다음에 or there's scary noise 이상한 그럭 소리를 해. 이게 다 이제 인간의 오감을 통해서 위험을 감지한다. 나왔지? 야 여기 봐 벗 어떡할 거야. 세 번째 문장에 역점 생겼어 나면 끝이야. 올킬이야. 이 문장 형광펜 빰 빰. 근데 왜 이렇게 길어 이거. 빰. 그러나 형광펜 했죠. 그러나 nothing 이런 거 해석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과거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준비시키지 못했어. 준비가 안 됐어. To deal with the incidents. 여기 뭐냐면은 모르는 사이에 진행되는 스멀스멀 다가오는 뭐가 화학적인 위협. 화학적 위협. 이거는 우리가 감지 너무 스멀스멀 이렇게 오기 때문에 한 번에 확 느끼질 못했다라는 거지. 근데 그 화학적인 위험이 뭘 말하느냐? In danger. In danger. 멸종시키고 the development of the next generation's brain. 그러니까 인류를 완전히 생존에 위협할 정도로 인간에게 이거는 대비를 못 했다. 자, 선지 내려갈까요? 더 읽으면 더 손해지. 따라서 정답은 몇 번? 2번이 됩니다. 2번입니다. 2번. Undetectable attack by chemicals.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개소리죠. 지금 내가 읽으라고 한 문장을 정확하게 그걸 집착해서 선지 내려오잖아요. 나머지 다 굉장히 케미컬 들어가니까 굉장히 매력적이죠. 어정쩡하게 해석한 친구들. 대충 무슨 뜻인지 알겠어. 다 맞나요?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선지가. 다. 정확하게 제가 강조한 문장을 가지고 일로 왔잖아? 그럼 다 개소리인 거 알겠지? 완전 개소리야. 해석 안 되는 선지 있어? 질문해. 너 몇 번이라고 했어? 잘했네? 잘 찍은. 확실하게 잡았어. 아이고, 잘했습니다. 확실하게 잘했대요. 우리 현장 친구도. 아, 잘 잡았대요, 시그널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어법 들어갈게요. 아, 근데 어법 너무 지금 5단계 3이거든요. 근데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극혐. 정답이 극혐이야. 수능력 아님. 뭐 그건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어법은요. 제가 진짜 웬만한 확신을 가지고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법은 내가 봤을 때 너무 간단하고 쉬운데 왜 이렇게 어법 문제를 이상하게 다 내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우리 그 지금 이거 그래 해설 강의니까 너무 또 디스할 순 없지. 만 그 아 정말 우리 사서 모의고사나 입투스 중앙 모의고사 진짜 좋아요 문제들. 아 옛날에 비하면 진짜 비교도 할 수 정도로 너무 퀄리티가 좋은데 유독 실망스러운 것이 어법만큼은 왜 그렇게 핵심을 수능용이 아니게 내는지 평가스럽지 못한지가 항상 아쉽습니다만 여기는 요번에 답이 극혐 극혐 내가 왜, 나 극혐이라는 단어 처음 썼지 나 어법 전문가거든 나만 믿어도 돼 근데 이제 나머지 선지가 어떻게 처리하는지만 정확히 알고 가면 돼 알았어 스트레스 받지 마 자 1번 통과 1번 LY 통과. 아, 나 이거 길게 설명 안 해. 내 개념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하기 때문에 통과할 수밖에 없는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기 때문에 네가 통과. 아, 이런 거 안 봐, 나는. 그 다음, 2번. Where? 통과해도 되는데 그래도 우리 배운 대로 좀 하자. 뒤에 무슨 절? 완전한 절이다. 자, 완전한 절의 조건. 3개 시작. 막 어정쩡하게 완전하다는 게 또 이러고 있잖아. 완전하는 게 뭐야? 그러면 하면서 또 음미해. 이런 미친 이러면 안 돼. 주어, 목적, 접목이 있는지 따다다 어? An extensive trail of information fragments about us will be forever PP니까 PP니까 완전한 절 뭐 언제까지 볼래? 여기까지 그냥 끊어. 완전해. 잘 썼다. 통과. 야, 3번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너네가 지금 3번이 지금 정답에 맞먹는 선택률을 보이고 있어. 너는 설마 아니 근데 이게 이거는 근데 조금 우리가 신경을 좀 이거 정도는 좀 애매해 이게 선지로 나올 수 있는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정답용으로는 나오진 않을 거야 그러나 수능 선지용으로는 가능성 높아 영순이야 알았어 너네 설마 이거를 뒤에 목적어 없다고 뭐 그런 친구들은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비기니 위드랑 같이 쓸 때 자동사로서 많이 써요 근데 일단은 중요한 게 그렇게 풀면 안 되고요. ing에 밑줄이 그어졌을 때 1단계 뭐 해야 된다? 얘가 동사 자리인지 ing 자리인지 그거부터 판단을 하시고 여기가 이제 동사가 필요 없는 자리였기 때문에 아 ing구나 라고 하면 사실 tell 2단계에서 tell을 따지기만 하면 되는데 begin은 with랑 같이 쓰는 자동사로서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오케이 잘 썼다 통과입니다. 내가 팁 하나 줄까? 지금 10월이니까 내가 뭐 못할 말이 없지. 아니 뭐 무슨 굉장히 고액과 몇천만 원짜리 고액 과외 사든 얘기도 해줄 수 있는 거야. 비기는 선지 나오면 정답 아니야. 됐지? 자, 그 다음 4번. 그 다음 4번. 근데 이렇게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강사가 얼마 없나 봐. 근데 이거는 철저하게 실력을 갖춰야만 할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당당하게 얘기했어. 야, 근데 4번에 humiliated.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잘 들어. 여러분 이 문제를 맞추고 틀리고가 진짜 중요치는 않아. 그러나 이런 선지가 나왔을 때 뭐야? 이러고 있으면 그건 힘들어. 수능에서. 알겠어. 이거 영순이야. 수능용으로는. 뭐냐면 내가 항상 강조하는 게 ED잖아. ED는 1단계 뭘 해야 돼? 얘가 과거 동사인지 과거 분사인지 먼저 판단하라. 결국 이 문제도 위에 얘랑 똑같은 구조야. 동사 자리냐 준동사냐 이거거든. 그런데 여기는 빨리 나오지. 잘 봐봐. 앞에 비동사가 딱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동사가 나올 수 없는 자리란 말이야. 그러면 얘는 뭐라? 아 PP구나. 2단계 똑같아. 야? 그러면 얘는 뭐야? 일단 텔을 따져야 돼. 근데 뒤에 목적어 있어 없어? 없으니까 잘 썼다 통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러니까 수능에서는 이런 선지가 못 나오는데 humiliate가 무슨 뜻이야? 근데 나, 여러분 나 절대평가 11시간 끝내기 급햄들은 거기에서 이것도 해. 이거 내신용이라고 내는 거야 내가 근데. 근데 공인영어 시험 가면은 도배질 될 거야. 그러니까 수능용은 아니야 절대. 분명히 얘기했어.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나 아니면 이걸 다 지금 왜 되겠다 이럴 필요는 없는데 영어의 기본이거든. 꼭 보면 교사분들이 내실 때 이러더라고. 난 극혐. 이거는 여러분 해석으로 풀어야 되는 거라서 아니 근데 나는 해석으로는 안 하지만 설명을 하실 때 다 해석으로밖에 못 하실 거야.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수능에서 어법 문제 하나 있는데 그걸 해석해서 풀라고 내는 문제가 아닌데. 해설을 그걸, 아니, 뭐, 아무튼 그래. 뭐, 더 이상 얘기 안 할게. 휴밀리에이트가 무슨 뜻이야? 뭐라고요? 아, 충격이야. 이 새끼 진짜 스파인가 봐. 휴밀리에이트는요, 여러분, 수치심을 주다라는 감정타동사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외워야 돼, 이걸 일일이? 근데 여러분, 감정타동사 많이 들어보셨죠? 뭐예요? 감정타동사가 뭐예요? interesting이냐, interested냐잖아. 여러분, 아, 나 지금 너무 재밌어. 아, 근데 이거는 좀 약간 너무 극단적이고 해도 되지만, 문법적으로 틀리진 않지만. 오케이. 야, 이 책은 너무 재밌어. 아니, 그럼 이건 또 찍어도 맞출 것 같은데? 다른 거 해, 그러면. 뭐 할까? 아, 난 지금 너무 만족스러워. 나는 너무 만족스러워. 영작 해볼까? I'm satisfied. I'm satisfied. 내가 만족스럽지? 내가 만족하잖아. 능동이야, 수동이야? 해석으로 하니까. 능동이지? 그럼 satisfying이 맞지? 그럼 틀린 거야. I'm satisfied. 이게 맞거든? 왜냐면, satisfy가 타동사. 그러니까, 만족을 시키다라는 뜻이야. 뭐야? humiliate도 수치심을 주다란 뜻이라고. 알았어. 그래서, 뒤에 목적어 유무 이렇게 가안 되고, 어떻게 그럼 푸느냐? 주어를 보면 돼. 자, 다시, 여기 봐. 내가 필기 한번 해줄 테니까, 너무 멘붕 터지지 말고. 자, 감정 타동사라고 하는 게 어떤 게 있느냐면은, 지금 방금 예시를 든 satisfy 있어. satisfy, interest, 우리 interesting이냐, interested이냐 이런 애들이 있지. 이런 애들도 있고 많잖아. please라고 하는 여러분 이거 그 please 아니고 감정 타동사 즐겁게 하다. pleasing이냐, pleased냐 많아 이렇게. 한 번쯤 들어봤잖아. 얘네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늘 똑같아. 늘 똑같아. 어떻게 나오냐면 ing 쓸래, pp 쓸래야. 이건 출제자 의도가 똑같아. 그러면 너는 어떻게 되냐면 주어를 봐. 주어가 사물이냐, 사람이냐 이거에 따라서 바로 나와. 알겠어? 그러면 여기 지금 일로 갈게. 주어가 뭐야? 주어만 찾으면 되는데 주어가 is야. is 뭐야? is 얘야, this day라, 형광펜, 사람, 사물, 사물이니까 얘는 humiliating 해서 정답이 4번이 된 거야. 이 자료는 수치심을 준다. 되겠냐? 이걸 해석으로 푼다고? 웃기고 있네. 됐냐? 자, 필기해. 이거 나 중3 때 내신으로 하던 거야. 이것들아.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자, 그다음.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다음에 5번도 선생님이 늘 이거는 자주 하는 거라서 지금 보니까 여러분 출제자 의도가 find it, MBCKTFF네요. find it 형광펜. 우리나라 교육 과정에서 이거 특히나 이제 평가원에서는 내는 수능이라면 find the it은 100% 보자마자 이게 시그널이 되면서 모음 목적어, 가 목적어라서 잘쓴 거야. 통과. 이게 설마 이시냐, 데미냐? 물론 그렇게 빡세게 하면 내오겠지만 이거를 말리는 거, 고민하는 거 자체 앞에서 해석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거 자체가 완전 생초짜. 우리 급팬들은 어떻게? 풀어. find it. 오케이, 잘 썼다, 통과. 감옥적어. 됐어. 수일치 아니라고. 알겠냐고. 뒤에 진목적어 있잖아, to engage. 확인사살, 진. 목적어, 통과. 아우, 29번. 29번 어렵다며, 지금. 29번 난리 났다며. 그래? 글쎄, 우리 이제 수능에서는 진짜 어휘가 이렇게 나올 건지 계속 기초가 주목되는 가운데. 여러분들 이거 체감 난이도 높았을 것 같아. 왜냐면 핵심은 strike. 이 단어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굉장히 갈릴 것 같긴 한데, 오케이. 아니, 이거 무슨 말이냐면, 뒤에 거막 어려운 거는 다 풀고 맞췄는데, 이거를 생뚱맞게 튼 친구들 생각보다 많을 것 같다는 얘기야, 내 말은. 정답률 자체가 그렇게 낮지는 않아. 그래서 요거 틀린 친구들은 잘 들어. 설명 잘 들어.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여러분, 내가 누누이 평소 이제 형광에서도, 인강에서도 늘 말씀드리는 게, 이게 이런 유형으로 나왔다고 해서 쫄지 말아라. 그냥 쉬운 빈칸이다라고 생각해라.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유형을 굳이 따지자면 빈칸이지. 선생님 빈칸 어렵잖아요. 이러시면 안 되고. 쉬운 빈칸이라는 이유가 여기에 이게 아예 빈칸이면 어렵지만
영어로 써주고 나서 이게 무슨 뜻이야라고 하는 건 겁내 쉬운 문제지. 읽어보면 다 나오는데. 그지? 그렇지만 무작정 읽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얘기다? 아, 얘는 왜또 사라졌대? 이거야, 이거? 아까 해놨는데. 얘가 결국 맨 마지막에 나온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선생님이 마지막 두 문장을 안 나와도 괜찮아. 일단 마지막 두 문장으로 분위기를 보자는 거야. 되겠냐? 됐지? 근데 앞문장이 되게 길어. 고마워요. 땡큐합니다. 이거야. Just before the strike라 그랬거든. 근데 이제 요거를, 여러분, 스트라이크가 이게 왜 약간 헷갈릴 수 있었냐면은, 이게 지금 중심 소재가 뭐냐면은, 공교롭게도 야구란 말이야. 베이스볼. 베이스볼의 스트라이크는 가장 기본적인 용어잖아. 스트라이크. 그러다 보니까 이 스트라이크를 순간적으로 착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 근데 일부러 사람이 스트라이크를 하려고 스트라이크 하기 전에 이렇게도 순간적으로 시험장에서는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스트라이크의 또 다른 의미가 뭐가 있어? 필사업이죠. 파업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게 나는 또 중의법인가 막 혼자 막 생각하면서 일단 읽었습니다. 이게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염두하고 간 거죠. 그래서 스트라이크 좀 전에, 바로 전에 The famed hitter. 자, 굉장히 유명한, 이건 타자죠. 히터니까. Ken Griffey. 맞아요? 주니어. 지금 우리 현장 친구, 앞에 있는 친구가 또 메이저리그 덕후여가지고, 이걸 너무 잘 알더라고요. 그래서, 오, 맞대요. 이 사람이 진짜 실존 했대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was asked 하면 여러분 질문을 받는 겁니다. 질문을 받았어요. What is that? About the coming strike. 그죠? 여기에서 여러분 더 이상 이거는 야구 용어가 아니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다가오는 파업이 되는 거죠. 곧 일어날 파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했어요. 특히나 since he and so many other ball players were doing so well. 그죠?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그 사람이나 타자가, 근데 famed니까 굉장히 지금 잘 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우수한 선수와 다른 선수들도 지금 너무너무 경기를 잘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파업돼 버리면 이 여러분 스포츠가 흐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갑자기 막 물올랐는데, 확 치고 있는데 갑자기 교통사고 당하거나 뭐 이상한 사건에 말려서 고꾸라지는 선수들이 한두 명이냐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는 대답했습니다. We picked a bad year to have a good year. 뭔 말이에요? 더 좋은 미래죠. 더 좋은 해를 위해서 나쁜 해를 그냥 고른 거예요.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이거 아니겠어요? 더 필요한가요? 물론 이게 또 느낌이 안 오는 친구들 위해서 분위기를 더 확실하게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1번 영어다 보니까 또 아무래도 1번 We are disappointed. 우리는 실망했다. 이거 안 되잖아. 그지? 이 사람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가고 있는 거야. 안 되고 For the strike. 우리는 뭐다? 이거는 이제 구문 자체가 워낙 쉬워서 그 파업을 위해서라고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파업에 있어서 하셔도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이게 좀 너무 쉬운 선지로 나온 것 같아요. 파업을 위해서 우리는 희생하는 거죠. 그레이시즌을. 이게 정답이죠. 이런 의미고. 나 rather than going on strike. 이거 뭔 말이에요? 지금 스트라이크를 꼭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인데, 아이, 스트라이크 하기보다는 우린 협상원에 아니잖아요. 4번은요? 우리는 consider A as B. 파업을 무엇을? 아, 푸어한 걸로 간주한다. 아니잖아요. 지지하는 사람이죠. 우리는, 야, 그리고요. 이거는 어드밋은 좀 적절치 못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뭐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어요. 우리 급팬들 어드밋은 뭐라고 해석하라? 인정하다라고 하면은 완전 개초보라 그랬지. 그렇게 하면은 빈칸에서 틀려요. 정답을. 심지어. 시인하다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시인하다.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뒤에 나온 내용을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걸 인정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네, 분명히 갭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인합니다. 다른 태도가 있다라는 것을. 네, 그런 내용 아니죠. 오케이, 정답 2번이었습니다. 자, 31번 빈칸 들어갑니다. 자, 빈칸의 위치에 따라서 우리는 바로 읽어야 할 문장만 읽고 정답 추론할게요. 자, 빈칸의 위치는 마지막 문장이 있네요. 이럴 때는 어디를 읽는다? 마지막 두 문장을 통해서 정답 추론하겠습니다. 근데, 오케이. 이렇게 길지도 않아. 여기네, 여기. 여기도 일단 보시면은요,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존재를 좀 해요. 여기서 이제 말하는 시그널들이란 것은 앞 문장을 읽어야 될 것이냐, 말해야 될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인데, 일단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두 문장을 꼼꼼하게 읽은 다음에 어디로 움직일 건지, 정답을 출원할 건지를 확정을 하고 가시면 됩니다.
This limitation이라 그랬어요. 자, this limitation, 이러한 제한, 제약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앞 문장에도 있겠죠. 이러한 제약이 또한 적용됩니다. 그 어떠한 어떠한 뭐뭐라도 이렇게 해석이 될 때는요, 여러분 이렇게 빈칸처럼일수록 얼렁뚱땅 아 뭐 그렇겠지 대충 알겠다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가시면은요 되게 힘들어져요. 어떻게 하라고요? 얘네는 뭐든이라고 하시면 느낌 빠 오지 않습니까? 자, 뭐든 뭐에도 화학적 약품 메디케이션 약품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 뒤에 얘기는 무슨 내용이 나오겠어요? 약품과 관련된 그게 빈칸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사실 퀄리티로 따지면은 완전 뭐 평가원용이라고 하긴 조금 아쉬운 그런 부분이 있지만 우리는 핑계대지 않습니다. 급해면 그냥 답만 골라내면 되는 거 아니야. 시그널로 오케이. 따라서 이 내용이 이제 빈칸에도 똑같은 무슨 내용이어야 된다? 화학적 약품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된다. 그래서 the blank 자 makes essential 자 보다 빈칸은 만든다. 본질적 아 에센셜 오일이니까 본질적인 일이래. 에센셜 오일이야 그냥. 우리 많이 쓰잖아. 오일을 어떤 오일인데 special benefit 특별한 이점을 가지고 있는 이걸 만들어 내는데 자, 투 최종 목적지 어디로? 환자들한테. 너무 빼박이네. 그치? 환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의학과 관련된 의료 행위 서비스 이거랑 관련된 거니까. patients whose digestive system have, for whatever reason, been impaired. 이게 뭔 말이냐면은 소화체계에 뭐 어찌 됐던 무슨 이유든지 간에 필요 없고 날리고 소화체계가 손상된, 소화가 잘 안 되는 이런 환자들에게 굉장히 이점을 가지게 되는데 여러분 에센셜이라고 하는 거 기본적으로 이게 화장품으로 미용적인 측면에서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게 먹는 거라는 얘기는 안 했지만 소화가 안 되는 사람한테 이게 되는 거야? 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도 어찌 됐건 간에 선지는 어디다 집착을 하라. chemical medication 환자도 나왔으니까 이거를 가지고 추론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뭐밖에 없다. 자, medicinal use, flexibility. 그러니까 유연성, 융통성인데 우리가 보통 이게 근거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답을 추론하시면 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보자면은 이제 위에 두 문장을 보는 거거든. 마지막에 빈칸이 있을 때는 투투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뭐라고 돼 있냐면은 첫 번째 문장도 시그널 완전 빼박 주제문이에요. 여기가. 왜요? 원어부터 어쩌고 이런 표현은 선생님이 늘 강의에서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주제문이거든요. 가장 만족스러운 측면인데요. 에센셜 오일을 의학적으로 나오죠? 의학적으로 그리고 미용적으로 오케이. 그래서 이제 여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제 추론을 하셨어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의학용으로도 쓰이는구나. 됐습니다. 여기까지 정답 2번이었고 이제 32번을 가는데 32번 좀 난도 있었지만 생각보다는 근데 정답률이 낮진 않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근데 이것도 조금 정말 좋다 문제라고 하긴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한번 접근을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간 문장을 선생님이 표시를 한 건데요. 자, 빈칸의 위치가 어디에 있다? 네, 중간에 있죠? 빈칸의 위치가 중간에 있을 때는 어디를? 바로 뒷문장으로 확인 사살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여기가 시그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만 봤을 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없잖아 있었거든요. 자 이거는 그래서 이제 선생님 설명을 좀 잘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자 아 이거 지금 32번이죠? 3번하고 착각했구나 내가. 자 빈칸 들어간 문제 보겠습니다. 자 when it comes to 자 when it comes to 뭐뭐에 관해서 정도죠. 자 to 위치 묻고 빈칸이 수식되는 구조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빈칸하는 정도에 관해서는 contribution, 기여, 기부죠? to 어디로 기여를 하는 거죠? political campaigns and causes. 자, 이 cause를 조금 당황스러운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선생님 평소에 굉장히 강조하는 어휘죠. 일단 정치적인 부분과 관련이 있는 걸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걸 단순하게 원인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굿팸들은. 그럼 정치적 캠페인 캠페인이라고 하는 거 뭐 슬로건이나 이제 표방하는 거 그들이 주창하는 거 그 다음에 and causes는 어떻게 해석한다? 여러분 cause는 대의명분이라는 뜻으로도 쓰이죠. 그러니까 명분입니다. 대의명분
그 임명부는 사실 이제 정치적인 부분과 뗄래야 뗄수 없는 밀접한 관련이 되겠죠. 대의명분이 뭐야? 공공의 이익, 민중을 위한 그런 의미지. 그래서 정치적 캠페인이나 대의명분으로의 기여는 자, 무엇을 제시하느냐 하면은 스페셜 케이스래.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좀 치명적이었어. 스페셜 케이스. 이런 거에서의 기여도는 특별한 경우를 제공합니다. 특별한 상황을 만든다는 거잖아. 여러분, 특별하다라는 것은 노멀하지 않다는 거잖아. 상식에 반하는 내용일 거야. 근데 그 다음 장에 역시 중요한 자리인데 올도가 떴으니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긴 하지만 스페셜이라는 단어가 있었기 때문에 좀 의외로 오답에 좀 말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 근데 남의 선지들이 워낙 아니어가지고 일단 읽어볼게. Although there are no legal constraints, 오케이. 올도 비록 뭐뭐이지만 법적인 제약이 없지만 on the member of phone calls a citizen can make to public officials or the number of marches or protesters can attend. 이게 뭔 말이야? 일단 여기까지 끊고. 근데 여러분, 선생님이랑 쭉 이렇게 아까 앞에 부분도 그렇고 정리한 친구라면 봐봐. 법적인 제약이 없지만 이러이러한 거에는 결론은 제약이 있다 이거잖아. 근데 이게 스페셜 케이스라니까 여러분. 알겠어? 그래서 이 내용과 상반되는 빈칸에는요, 법적인 제약이 없는 상황. 이게 들어갔었어야 돼요. 다시 한번 볼게요. 뭐에? 아, 시민이 전화를 하는데 누구한테 하느냐면은 공무원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왜할것 같아요? 민원 제기죠. 예, 지금 정치적인 부분하고 관련을 지어야 됩니다. 집착해야 돼요. 위에 문장이랑. 전화를 거는 횟수예요, 여러분. 애는 법적인 제약이 없지, 당연히. 만 특별한 경우에는 있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또 all the number of marches 이게 이제 마치가 행진인데 이걸 항의하는 사람들이 어떤 집회에 참여할 수 있는 숫자도 민주주의는 당연히 그게 제약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약이 있을 수 있다. 다 볼게요. The fact that there are only 24 hours in a day. 그쵸? 이게 법적인 제재를 간다는 거는 의미는 아니고 하루가 24시간. 24시간이 모자라. 24시간이니까. 그러니 자연적으로 implicit ceiling, 내재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천장, 유리천장, 천장을 내포하게 되는 거죠. 부과되는 거죠. 그 한마디로 24시간 내내 전화를 건다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건다고 하더라도 극단적으로 24시간 끝나면 하루에 걸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스페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 빈칸에는 다시 한번 뭐라고요? 여기에서 제약이 없는 무한대가 아니잖아요. 이거랑 반대되는 내용이 이제 들어갔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근데 되게 간단해요. 조금 허무하거든요. 선지가. 그래서 1번에 보시면 the volume of activity can be multiplied. 뭔 말이에요? 자, 양입니다. volume. 활동의 양이 증가될 수 있는 자 증가될 수 있는 정도에 관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은 활동은 민주주의니까 마음대로 할수 있지만 정치적인 캠페인이나 그 대의 명분에 기여를 하는 것들은 좀 특수한 상황을 제시할 수 있어요라고 하면서 제약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문맥적으로 1번이 자연스럽습니다. 왜냐면 근데 다른 선지가 너무 아니잖아요? 읽어봤을 때? 전혀 근처도 안 가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정답 고르고요. 33번 오답률 1위에 달하는 빈칸추론 한번 접근하도록 할게요. 근데 이게 왜 1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너무 이것도 방금 풀었던 30일, 32번하고 똑같은 방법이라서 너무 좀, 너무 허무하게 불리는 이런 문제랄까? 자, 빈칸의 위치가 어디 있다? 마지막 문장인데, 마지막 문장이 길어요? 겁내 길어요. 겁내 길어요. 아, 자. 그래서 너무 길어가지고, 사실 이런 문장에서는 우리가 쫄면 안 되고, 내용을 많이 주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만약 이 문장으로만으로도 우리가 좀 불안하다면은, 밑에서 두 번째 문장, if, 이렇게 다 읽으시면 돼요. 근데 얘들아, 지금 여기 보면 reciprocity라는 단어가 다행히도 나오긴 했는데, 호혜만 나왔으면 여러분 또 몰랐잖아요. 호혜가 뭐다? 호혜. 서로 간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상호 간에 이 단어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럼 일단 마지막 문장 한번 볼게요. The primary, 주된, 아, 중요한 차이다. 오케이. 중요한 차이입니다. 도덕성과 between A, 아이고,
between A and B. 자, prudence 이 단어 밑에 나왔습니다. 사려 깊음, 분별력 이거잖아요. 아, 도덕적인 거하고 우리가 이게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거, 사리 분별력이 있는 거 사이에 차이가 있대요. 그렇지. 벌써 예상이 되지 않아요? 그 둘의 차이는 단지 대기하입니다. In the latter case, 이게 뭐야? 후자니까 뭘 가리킨다? Prudence, 더 이성적인 거 말하는 거지. 응? 사리분별력의 경우에는 The long-term benefits are secured. 자, 장기간의 이점, 혜택이 확보가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한 Once own agency인데 여러분, 에이전시 설마 아직도 몰라요? 이거 좀 제 자신 없었죠? 설까? 무슨 뜻이에요? 행위입니다. 행위. 그럼 여러분 에이전트는요? 에이전시가 회사면은 에이전트는 회사에 있는 사람이겠네요? 그러면 안 돼요. 자, 에이전시 행위고요. 에이전트는 행위자. 오케이. 수능용이에요. 수능용은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오래 확보가 돼요. 이점이. 그렇죠? 사리분별력이 있다라는 건. 자, where is 나왔습니다. 여러분, where is는 무슨 기능이다? 대립구조. 두 개를 대립구조. 대립구조인데 일반적인 old, while하고는 달라요. 다시 한번. old하고 while은 분명히 시그널로서 정답이 주절이라 그랬잖아. 아까 좀 전에도 했고요. 그러나 where is는 진짜 단순하게 대립구조예요. 둘 다 어느 관계가 더 중요하다 이런 표현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반대인 경우에는 informal case면 뭐죠? 도덕적인 부분에서 따르는 것은 they are mediated. 여러분, mediated도 필성인데 뭔 말이야? 무슨 뜻이야? 원래 1번의 뜻이 이제 중재하다거든. 그러니까 중재가 된다. 지금 BPP라서 그럼 일단 1번 중재하다. 중재하다. 그래서 중재된다. 그러니까 그냥 해결이 된다라는 거, 이루어진다라는 뜻으로 중재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중심을 잡고서 의역하시면 될 것 같아. 이루어지다. BPP니까. 그러면은 그것들이 이루어진다. Through the agency. 행위를 통해서인데 of another. 이게 뭔 말이야? 다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중재가 된다. 즉, 이거를 무슨 말인지 몰랐어도 즉, the person이니까 이거를 다른 막연한 대상이 아니라 타인이라고 생각을 해줬어야 돼. 다른 사람. 나오잖아. The person whose reciprocity is. 자, 해석 어떻게 하지? 호혜가 보장되는 사람인데 자, 여기서 지금 빈칸의 구조를 한번 볼게. 오케이, 다 전명이니까 여기까지 일단 잘라도 돼. 호혜가 확보되는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중재가 된다,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야. 이건 도덕적인 거고 위에 거는 사리 분별력이 있는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 아, 너무 간단해. 여기는 지금 도덕에 따라서 도덕이라는 게 뭐야? 우리가 도덕.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의 그 조직체, 사회가 구성이 되고 잘 활발하게 이루어지려면 개개인 간의 도덕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래야 규칙을 위반하지 않고 양심적으로 이렇게 약속을 잘 지키고 질서를 지키고 이런 거잖아, 다. 그러다 보니까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결국 무엇과 직결되는 내용이야 하냐면은 도덕성, morality와 관련된 거를 골라주면 되는 거야, 그냥. 그냥 morality야. 그럼 정답 뭐요? 아, 그러니까 1번도 매력적일 수 있는데 해석을 하면 개소리일걸? 공유되는 도덕성의 부재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 도덕성에 따라서 어? 도덕성에 따라서 이것들이 이제 이루어진다라는 얘기가 맞지. 그래서 이제 4번인데 4번이 thanks to 뭐 덕분에? compliance with 뭐야? 수능 필서위 도덕적 법이지. 도덕적인 법, 이게 이제 morality와 같은 의미라고 보면 돼. 도덕성을 순응하는 덕분에 이런 것들이 호혜가 잘 확보가 되는 거다. 아,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뭐라고 했냐면은 사리분별은 자기 자신만 잘하면 되는데 도덕이라고 하는 건 상호 간에 우리가 서로 잘 지켜줘야 되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돼서 생각보다 되게 허무한 그런 문제였다. 라는 건데 지금 5번 선지 잠깐만 보자. At the cut. 어우, 에이전트 나왔지? 이걸 행위자라고 해석을 했었어야 돼, 3번 선지는. 이번 기회에 알아두자. 5번에 at the cost of collective interest면 여러분, cost 이런 거 우리 급팸들 잘 알아 그랬지. 선지를 통해서도 우리가 부족한 어휘들 잡아가자. 비용 이러면은 노답이야. 희생이야. 대가니까 희생이야. 그래서 집산적인 이게 희생했다라는 거는 다 포기했다는 거지. 그 사회.
그 얘기 아니잖아. 이거는 오히려 도덕을 지키면은 다 집단적으로 다 손해를 감수해야 된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 그지? 오케이. 그래서 4번이었고. 34번 간다. 34번. 야, 잘 봐. 이건 내가 평소에 굉장히 많이 다루는 그런 구조거든요. 빈칸의 위치가 어디에 있다? 여러분. 세 번째 문장이니까 중간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역시나 여기에 이제 빈칸이 뚫린 이유가 빈칸 들어간 문장이 주제문이었네요. 시그널은 여러 개가 있죠. 지금 one of the greatest 이거 대박. 그냥 시그널이 주제문이고 다음 문장이 뭐다? 예시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잘 들어. 빈칸이 중간에 있다고 쳤을 때 빈칸 포함 문장은 당연히 읽어야 되는데 다음 문장이 바로 예시면 겁내 길지. 그러면 이거 정답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해서 그럼 어디 있다 그랬어? 마지막 두 문장이야. 그렇게 하면 나왔어. 이게 왜 오답용 이미지? 간다. 가장 큰, 자, 기만, 이게 나오지. 자만, 독단. 아주 부정적인 어휘야. 가장, 기만이 아니고 자만, 독단. 가장 큰 자만 중에 하나는 이제 practiced. 실행이 된다라고 하라고 했지. By research psychologist. 아, 연구 심리학자들, 그리고 다른 학자들에게서 흔히 실행되는 자만 중에 하나는요. In studying people, 이렇게 사람들 연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자주 빈칸을 잊어버린다는 사실이죠. 라고 하면서 예시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음 문장은, 아니, 읽지 말라는 게 어떤 의미냐. 읽어봤자 한 문장으로 답이 안 나와요. 이거는 꼭 끝에 나오게 돼 있어요. 볼게요. 마지막 두 문장 보겠습니다. There are studies of how levels create. 이건 뭐냐면, 용기라고 하는 수준, 단계가 어떻게 국가마다 다른가에 관한, 아, 국가마다 다를 수 있겠구나, 개념이.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에 시그널. 그러나, 동그라미. 여러분, 스틸이 문두에 쓰이면 however예요. 알았어요? 여전히 아니에요. however. 그러나, 상대적으로, few people 부정합니다. 사람들은 있다 없다. 거의 없습니다. 거의 멈추질 have stopped to ask people what they think courage is. 아, 다 다르지만 거의 stop to ask people.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 용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하는 걸 멈추지 않고 계속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국가마다 다 다른데 그걸 신경 쓰지 않고 다 물어본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 우리가 국가마다 다를 수 있는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의식, 가치관의 차이를 망각하고 딱 똑같이 일정 잣대로 들이댈 수밖에 없다. 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됐나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매력적인 오답 1번으로 나오고 있는데 Identify their true motive면은 진실된 진정한 동기를 구별하고 확인한다 라고 하기에는 이게 동기, 진정한 동기라는 걸 뭔가 숨기고 있다 이런 건데 문화마다 다른 거지 뭔가 일부러 숨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 뭐요? 몇 번이요? 5번인데, 자, 그들에게 개인적으로 weigh in, 이게 이제 심사숙고잖아요. 하도록 개인적으로 어떻게 그러니까 고려하는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죠. On the topics being studied. 연구되고 있는 그 주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라고 하는데, 선지가 써 그렇게, 아, 잘 만들었다, 뭐 이런 느낌은 안 듭니다만은. 나머지 선지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1번을 제일 많이 오답으로 골라주어가지고, 저는, 이거는 방금 해석을 했고, 아니죠, 이거는. 그 다음에 2번은, 개인 트러스트. 개인 트러스트? 잠깐만. 신뢰를 줘야 하는 거를 잊은 거니까 신뢰를 안 준다고요? 안 믿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거 아니고. Take into account면 고려하다죠? 그들의 꺼려함을 고려하는 거를 안 한다는 얘기는, to reveal their opinions. 그들의 의견을 드러내기를 꺼려하는 거를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계속 끊임없이 물어본다고, 아이고, 끊임없이 물어본다고 얘기를 했잖아. 이해되죠? 그 다음에 4번은, 성, 그 다음에 국가, 그 다음에 다른 사회적 계층에 의해서 그거를 카테고리, 분류, 범주를 분류한다. 그래서 정답 5번밖에 남는 게 없네요. 그 다음, 35번. 자, 흐름 무관은 이것도 그러니까 리딩 스킬을 좀 알아두시라는 의미에서 그냥 가볍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항상 흐름 무관은 두 가지씩이에요. 첫 번째 문장, 형광펜 할게요. 그래서
이첫 번째 문장하고 같은 내용이냐, 다른 내용으로 지금 빠지고 있느냐, 이걸로 판단하시면 되고요. 이 질문은, 개들이, 나는 개를 안 길러서 이걸 몰랐는데, 또 유익한 거 하나 배웠어요. 개들이 쓴맛을 겁내시라나 봐. 그래서 다양한 스프레이와 젤들이 이제 고안이 돼서 활용이 된답니다. 특히나 얘네가 뭘 씹어먹고 물어뜯는 걸 좋아하니까 못 듣게 하려고 이거를 잘 활용을 한답니다. 이런 내용이 계속 줄을 이뤄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랑 상관없는 문장이 몇번 문장이다? 몇번 문장이다? 네, 4번 문장. 인간과 비슷해요. 막 이러면서 사소한 뭐 차이는 있지만 비슷합니다. 라고 가면 안 돼요. 무조건 뭐라고요? 걔는 쓴맛을 싫어하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가? 거기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다음 순서 갈까요? 근데 여기도 이제 순서 삽입이 조금 이제 아쉬웠던 게, 평가원스럽지가 정말 않았기 때문에. 그냥 시그널은 물론 다 살아있지만은, 저는 그래서 해석을 했을 때 그냥 무난하게 스무스하게 굉장히 아리까리한데 이런 부분이 좀 없었던 걸로 판단하지만, 이게 또 생각보다 오답률이 높았던 이유는 다름 아닌 뭐다. 이미 에너지가 다 소진됐다. 그래서 집중력도 떨어지고 멘탈이 털려가지고 해석을 정확하게 못하고 이성적인 판단이 되지 않았던 거다라고 평가해 봅니다. 일단 36번은 오답률이 그렇게 높진 않은데 내용이 조금 그렇게 아주 참 느낌은 잘안 들어요, 이것도. 자, 일단 주어진 문장 볼게요. 이 순서는 주어진 문장에서 시그널 잘 잡고, 다음에 A, B, C 단락의 첫 부분에서 시그널 잘 연결고리를 잘 잡는 게 관건입니다. 자, that 이거는요, 여러분 접속사죠? 그래서 that ice can flow 이게 대철 주어, is가 동사입니다. 얼음이 흐를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의 경험과는 대조적입니다. 상식에 반한다는 얘기죠. 얼음이 어떻게 흘러? 이러잖아요. 근데 그 열쇠는 밑에 다 있더라고요. 자, 각 얼음이죠. An ice cube. 각 얼음인데, from the freezer. 그죠? 냉동고에서 나온 얼음, 각 얼음이 테이블에 놓여지면 흐르지 않아요. 그건 그냥 거기 앉아 있다는 거 그대로 정지되어 있고, 그냥 녹아요. 흐르진 않아요. 녹아요. 자, A. 보세요. O, 세모 X. O, 세모 X. 왜요? 아니, 여기 이유가 있잖아요. 아니에요? 여기 있잖아요, 이유가.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세모지. 세모야. This is why. 밑줄, 그래서. 근데 사실은 우리 급팸들은 지금 앞에 현장에서 X 자신 있게 해줬어요. 근데 맞아요. 왠줄 알아요? 여기 지금 잘 들어. 여기 앞에 언 아이스 큐브 하나 제시가 됐지. 그런데 바로 다음 문장에서 또언 아이스 큐브 이러면 안 되지. 순위선 그렇게 하면 더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앞에 있는 아이스 큐브를 받는 게 아니야. 덜을 썼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각 얼음은 흐르지 않아요. 근데 이제 뒤에 벗이 나왔으니까 또 반전이 있을 거고. B. It is too small for flow to occur. 그것이 뭔가요? 이게 시그널이죠. 그것은 너무 작아서 흐름이 발생하지 않아요. 안 움직여요. 이게 이유를 나타낸 거잖아. 그것은 뭔데? 바로 ice cube. 얘가 B를 가리킨다라고 보셔야 되겠지만 역시나 세모. 그러면 C는 when gravity induced stress. 이런 걸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게 딱히 빼박인 시그널이 없는데 소재가 뭐다? 중력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따라서 이거는 일단은 아니죠. 그랬을 때 이제 B를 먼저 잡으면 여러분 재빨리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뭘 하셔야 되냐면 B 단락 마지막에 그래비티가 있는지 A 단락 마지막에 그래비티가 있는지 그걸 확인하시면 되는데 B 단락에 my gravity라고 하는 어휘가 나왔고 그거랑 바로 연결되는 게 바로 여기입니다. gravity induced. 이거 우연히 친것 같아요? 안 그래요. 이런 게또 시그널이에요. 굉장히 세련된. 그래서 정답은 BCA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 A에서 그래서 설명을 했잖아. C에서. 그런 다음에 그래서 안 흐르는데 크기가 커지면 안에서 흐르나 봐요. 지네끼리. 오케이. 그런 내용이었고. 그다음에 37번 갈게요. 37번이 지금 계속 39번과 비등비등하게 오답률이 지금 높은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분명히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평가원용은 아니다. 즉 수능용은 아니고 시그널을 쓸 가치가 크게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무슨 상황인가요? 주어진 문장에 여러분이
지금 이제 막 만난 사람과 식사를 해요. 저녁 식사를 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근데 네가 그 뭐죠? 소금통을 집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다른 손님이 걔를 줘라고 할게요. 하면서 성은이 여러분 이런 단어 지금 각지 없거든요. 뭐 물론 치명적이진 않지만 솔은 어떤 느낌 드세요? 솔룬. 선생님 봐야지. 솔룬. 수원. 퉁명스럽게라는 뜻이 입이 툭 튀어나온 거를 좀 떠올리세요. 자, 퉁명스럽게 바라보면서 자, 스냅. 이거 뭐라 그러죠? 아사가 버려요. 그냥 팍 낙하채, 낙하채. 낙하채. 이거 동화책에서 많이 나온 독수리가 뭐 이솝과 이런 거할때 영어 동화책에 많이 나와요. 낙하채 버려요. 뭐를? 소금을. 그리고 당신의 팔이 닿지 않는 곳을 둡니다. 자, 어떤 상황이죠? 팍 치는 상황이죠. 그죠? 자, 근데 A. At the restaurant, this is rude. 어때요? 굉장히 매력적이죠? 매력적이잖아. 세모. 레스토랑에서 이것은 무례합니다. 오케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자, B. 그래서 오답률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 A면은 1번 이론인데, 그럼 A 다음에 C가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그것도 우리가 봐야 되겠죠? 자, B. However, 동그라미. 중요한 시그널이죠? 그러나 역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같은 사람을 보드게임에서 만난다면 굉장히 매력적인데? 굉장히 매력적이지? 괜찮지? It would be completely acceptable. 완전 수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요? 수용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근데 이것도 지금 굉장히 매력적이긴 한데 수용이 완전히 가능합니다라는 얘기가 나오려면 앞에서 한번 좀 썰을 풀어야 되겠죠? 이거 수용이 힘들고 이거 너무 무례하다. 그죠? 그럼 B가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어쨌든 얘도 세모. 그러면 3번이 빼박이 나와야 되는데. Later, 그 후, 여러분이 그 레스토랑을 떠나고, 이제 떠나려고 할 때, 계속 같은 얘기하고 있죠. 지금. 레스토랑에서 가격 지금, 빌. 우리 빌지. 이런 표현 좀 쓰지 마세요. 없어 보인다. 빌지 아니고. 누가 만든 말이, 상인들이 만든 말 같긴 한데. 그냥 빌을 가지고 이제 지불을 하려고 계산을 하려고 갔는데 그것마저도 막 슉 가가지고 못하게 막아버리면 굉장히 빡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C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A가 오는 게 괜찮은지 B가 오는 게 괜찮은지 이게 지금 또 관건인데 중요한 거는 삐달라게 however가 맞잖아요. 그러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히 상반되는 게 있어야 된다니까. 예를 들어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매력적인 게 C, A, B야. 그래 안 그래요? 어떻게 생각해요? 맞췄어요 이거? 그러니까 C, A, B 굉장히 매력적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however가 나온 걸 놓친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랑 자 그런 C, A, B라면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선생님이 봐도 지금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이게 애매모호한데 그러면 A에서 마지막 문장과 B의 마지막이 전혀 상반된 내용이어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하우에버가 들어가면 안 되지, 이거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뭐다. 여러분들이 집중력이 흐트러져서 중요한 시그널들을 놓친 건데, 근데 다시 한번 또 느끼는 거 없어요? 역시 시그널은 집착을 해야 된다. 조금 여기에서 약간 해석이 흐트러진다 하더라도, 집중이 안 된다 하더라도, 하우에버면 정확하게 앞내용과 뒷내용이 상반되는 내용이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은 CBA가 맞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C 다음엔 이거 레스토랑 얘기니까 하우에버 들어가니까 굉장히 자연스럽잖아요. 보드에서는 다르다 상황이 이러면서. 되겠죠? 그래서 CBA 정답 5번이 됩니다. 그다음 이제 38번 갈까요? 자, 38번은 여러분 이거는 제가 시그널 말인지 알려드릴게요. 보시면 aside from 빨간 펜 들어 동그라미 별개로 이거 자주 나온다. 별개로 열과는 별개로라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자. 이게 왜 중요한 시그널이냐? 앞에 뭐가 있어야 돼? 열과 관련된 얘기가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마그마. 열과는 별개로라는 얘기. 마그마 올 쏘니까 아, 이 열도 그냥 열이 아니고 마그마와 관련된 열과 마그마가 같이 나와야 되는데 이 열로 인해서 마그마의 기능 및 영향이 나와야 되고. 그치만 이번에는 이 문장은 열과는 별개로 마그마는 또한 교환시킵니다. 이게 나와야 되거든. 이거야. 그래서 이거면은 충분히 나는 설명이 된다라고 봐. 알았지? 그래서 정답이 뭐가 된다? 4번이에요. 정답 4번.
그 뒤에 다른 게 기능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 the surrounding rock이면 둘러싸고 있는 바위잖아요. 여기 또 뭐로 받는다? portions of rock. 이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통합된다라고 하는 거. 오케이, 여기까지. 이제 39번 간다. 39번은 이게 지금 오답률이 또 높거든. 근데 이거야말로 집중력이 좀 떨어지지 않았을까? 마지막까지 집중해 주세요. This belief, 동그라미. 이런 믿음, 신념인데요. Persistence of Roman rule throughout European history. Right? 여기에다 동사. 야, 유럽사를 통틀어서, 유럽사를 거치면서 그 로마의 법의 이 지속성, 끈기, 지속성에 대한 믿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뭐야? 유럽사, 모든 유럽을 통틀어서 유럽에 이 로마의 법이 계속 살아남는 거예요.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은 자, was not unique to 우리가 아는 괴테입니다. 괴테에 있어서만 그런 독특한 상황이나 혹은 19세기에 그가 살았었던 생존했던 19세기 그 시대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이 얘기거든요. 이건 뭐 해석만 정확하게 했어도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지 않아요? 그러면 이 앞문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와야 돼? 아, 로마의 법이 끊임없이 계속 이 정신이 살아남아 있다. 유럽을 전체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신념의 믿음, 전반적인 믿음이 나와야 되고. 근데 이 다음 문장에 그러니까 뭐가 나와야 돼, 또. 내용이, 반전이. 꼭 괴테뿐만이 아니라 19세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러면 다른 사람이 다른 시대 사람도 나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시그널을 잡아보니까 뭐다? 그래서 이게 되게 매력적이었나 봐요. 이게 매력적이었나 봐. 근데 해석 정확하게 하시면 이거에 대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걸 반대되는 3번 문장 뭡니까? It's currently shared by most historians. 자, 이게 자, 형광펜 들고 currently shared by most historians. 뭐죠? 지금 현대의 대부분의 역사가들에 의해서 공유되고 있다. 이거는 괴테나 19세기 사람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대 역사학자 전문가들도 그렇게 생각한다. 라고 하는 얘기 나왔기 때문에 정답이 3번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다음 40번. 뭐 이것도 오답률이 높지는 않지만 여러분 잘 고르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요약은 바로 요약 문장을 먼저 읽고 답을 골라야 되는데 사실 여기만으로도 굉장히 정답을 추론하기가 좀 수월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당연히 B에서 헷갈리는 친구 있었을 겁니다. B에서. 근데 설마 아직까지 그팸 중에 A 선지의 플럭추에이션 설마 아직까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큰일 날 사람들이네. 난 너무 많이 강조해가지고. 근데 다들 표정이 자신이 없네요. 되게 미안해하네요, 나한테. 나 이제 그러다 큰일 난다, 진짜.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잘 찍었대, 다들? 역시 선생님과 함께한 것만으로도 찍는 것도 신공이 들려가지고 이것들이 그냥. 부스면 뭐야? 촉진이고 확 엄청난 상승. 그런 거, 붐업 이런 거고, 플럭추에이션 쓰면은 급격한 변동입니다. 오르락내리락이에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막 급격하게 변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보시면 시장에 게이머들이 남아 있으니까 안 좋다는 얘기가 나오면 안 되지. 항상 이제 잘 되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부스트가 맞는데 그 이유가 they become blank.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솔직히. 여기서 바로 고른 거면 여러분들 운이 좋은 거예요? 진짜 운빨이었어요? 이런 경우 이거 맞 B에 항상 A는 잘해도 B가 아리까리 하거든요. 그러면 그럴 땐 어떻게 알아? 다 무작정 다 읽는 게 아니라 마지막 두 문장 읽으면 되는 건데 역시 나오죠. 마지막 문장에 또 보니까 It is already in the 30s right now. 이미 30대가 됐다. 여러분 영어에서 숫자를 복성으로 나타내지 않습니다. 유일한 예외가 연도 얘기할 때랑 뭐예요? 1990년대 할때 이렇게 나타내고요. 그다음에 10대, 20대, 30대 연령 나타낼 때두 가지 경우에만 복수형으로 쓰는 거예요. 딱 보고 알았어야 돼요. 30대가 됐습니다라는 얘기는 이미 무엇과 관련된 것이다. 이거. 무엇과 관련된 것이다. 뭔 개소리야. 뭐 철로 가야지. 나이가 들어도 게이머들이 계속 하게 된다는 얘기가 1번. 자, 그다음 오늘 마지막 문제. 아까 살짝 얘기했지만 41번, 42번 역시나 걱정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42번이 지금 오답률 몇이다? 오답률 4위입니다. 뭐더 올라갔을 수도 있는데 내가 누누이 얘기하는데 앞에서 선생님을 해설한 것처럼 빨리빨리 정답을 추론하고 에너지를 최소로 소모시켰다면은 이 문제 아우 자신 있게 왜냐면은 여러분 다 명심해 주세요. 제발. 멘탈 싸움이거든요. 이거 예상치 못했다 그래가지고 42번이요. 빈칸 아니잖아요. 이런데 빈칸보다 어휘가 더 쉽잖아요.
아, 비슷한가요? 근데 내가 누누이 말하지만 여러분 교수님들은 다 알아요. 뭘? 여러분의 능력치를 거의 아세요. 모르는 것 같죠? 아세요? 그래서 40일, 42번 이 문제를 풀 때쯤이면 여러분들의 멘탈과 집중력이 바닥을 친다라는 걸 너무 잘 아세요. 따라서 결론은 이 지문은 결코 어렵게 내지 않습니다. 선생님 말 믿으세요. 쉬워요. 겁내 쉬워요. 근데 왜 벌써 쫄아요? 멘탈 털려가지고 인 거지. 너무 쉬웠는데. 야, 근데 빈칸인 경우에 선생님은 빈칸을 먼저 풀고 제목 풀라고 하거든요. 얘도 똑같았어요. 왠 줄 아세요? 어휘는 어떻게 풀어야 돼요? 근데 밑줄형 같은 경우는 그냥 따로 전략이 있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문장 주제 잡고 주제랑 같은 내용인지 반대 흐름인지 그게 리딩 스킬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주제가 첫 문장에 있기 때문에 동시에 두 개가 이것도 똑같아요. 41번과 42번이 똑같은 문제예요. 다시 어휘 문제는 천지가 주제랑 같은 얘기냐 반대 얘기냐로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입니다. 빈칸 문제 푸나 대입하구나 갑니다. 첫 번째 문장 형광펜 좀 깨달아라 좀 자, 근본적인 특징, 인간의 본성의 근본적인 특징은 그것에 놀라, 믿을 수 없는 아주 놀라운 능력인데요. For adaptation, 적응력입니다. 인간은 적응을 해버려. 적응이라는 게 뭐야? 새로운 환경에 있어서? 다 금방 거기에 익숙해진다는 얘기지. 얼마나 쉬워. 그래서 A 같은 거 뭐 나온 것도 없는데 이거 고르는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골치 아프고. 자, 2번, B번 들어간 문장 볼게. The percentages of happy and unhappy people are remarkably unstable. 안정적이지 않다라는 건 불안정하다. 계속 바뀐다는 얘기지. 행복한 사람과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계속 바뀐다. 그지? 주제가 뭐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너무 적응을 잘해. 적응을 한다라는 건 뭐야? 변할 필요가 없지. 내가 거기 수능을 했는데 벌써. 얘가 정답이었지. 정답은 stable. 이게 주제. 그래서 자, 2번이 되면서 제목은 뭐가 되는 거야? 3번이지. Humans too adaptive. 너무 적응을 잘해서 to feel happier, 더 행복하게 느낄 수가 없다. 라는 것밖에 없어. 나머지는 근처를 안 가잖아. 그렇게 골랐어야 돼. 근데 여러분 지금 나머지 선지들도요 꼭 주제랑 같은 얘기를 말하는 건지 다른 흐름인지는 꼭 확인해 보시고요. 여기 지금 이 단어 나왔는데 이 단어 모르는 사람 많았을 거야. 기억해라. 이거 나온다. 각주 없이 나온다. 뭐야 이게? 헛된. 추구. 퀘스트가 추구. 헛된. 이런 뜻도 모르면은 노답이잖아. 자신 없고. 그지? 이런 걸로 찍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 되겠어?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제 해설을 통해서 선생님 최대한 꼼꼼하게 하면서 또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탁탁탁 짚었으니까 여기 해설 보면서 또 느끼시는 바가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급팸들 반드시 승리할 거라는 거 믿으시고요. 제일 중요한 거 뭐다? 이번에 또 교훈이 멘탈이 터지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풀릴 문제도 안 풀린다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